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2년식 45,000km 주행한 올류모닝 차량입니다. 리뷰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보셨다시피 단순 교환만 있고 주요 골격 부위에 작업의 흔적이나 교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누유 부분에서 올 양호가 체크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올 양호한지 저와 함께 하부 상태로 이동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상태 뒤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엔드소음기 쪽도 뭐 어떤 부식이나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6.09mm로 한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볼게요. 이쪽 중간중간에는 열에 의한 변색들만 있고 중요한 누유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치는 거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보시면 안쪽까지 펜 쪽이랑 다 보셨을 때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비치는 거 하나 없고요. 미션 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션 오일 펜 쪽이나 미션 쪽에 네, 누유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지와 동일한 하부 상태고요. 등속 조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손상, 그리스 노출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있고, 각종 부싱 상태들 할테니크 고무 부싱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운전석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 그리스 노출 전혀 없고요. 부싱 상태들 굉장히 양호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네, 5.05mm 한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 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인먼트 상태는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 상태는 상품화 과정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엔진오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34% 정도 나옵니다. 한 15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션오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오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와인 색깔 잘 띄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교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셔액도 봐드릴게요. 네, 워셔액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교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셔가지고 엔진오일만 한 15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소모품 비용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했습니다. 점검 전에 실키로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45,106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계기판 상에 어떤 경고등도 떠 있지 않습니다. 네, 엔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 고장코드 네, 감지 안 됨 확인하셨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링 상태와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수치상으로도 920에서 950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파형 형태도 일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에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파형 형태가 일정하게 가고 있으므로 엔진 아이들링 상태 아주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션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지 안 됨 확인하셨습니다. 엔진과 미션 상태는 아주 양호한 차량이고요. 옵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차량 럭셔리 등급이고요. 하이패스 룸밀라 장착되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버튼 시동, 스티어링 휠, 리모컨, 열선, 핸들, 그리고 1열에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워낙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쾌적하고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내려서 전 좌석 찍어 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촬영 전에 한 번 더 싹 둘러봤는데 흔잡을 곳 크게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보다시피 앞 범퍼랑 본넷 쪽에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헤드램프 등도 백화 현상 없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도어 쪽이나 핸더 쪽에 뭉크고에 의한 손상이나 파손 이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상태도 보시다시피 뒤 범퍼, 트렁크, 그리고 테일램프 등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조수석 쪽 측면부도 보시면 데미지 입은 거 없이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고 펜더 쪽에도 단차 같은 거 전혀 없고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류모닝 차량 만나봤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 대비 키로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연식 때문에 걸리셨던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부 상태랑 엔진 미션 상태 꼼꼼히 점검했을 때 별 이상 없이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양호했던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장기간 운행하시고 싶으신 고객님들은 해당 차량 실차주분께 전화하셔서 한 번 더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